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노테이션. 노테이션은 어떻게 썼었죠? 이를테면 이런 이퀘이션이 있다. 이 틸데를 한 거는 오퍼레이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썼다. 이 대문자로 쓴 것도 오퍼레이터고, 근데 소문자로 썼거나 아무 표시도 없다. 그러면 그냥 넘버예요. 그게 나의 노테이션이고요. 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거나 대문자 썼으면은 그냥 오퍼레이터도 그냥 쓸 거고요. 만약에 소문자다 그러면 엑스펙터. 소문자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틸데 표시를 밑에 해서 오퍼레이터 표시를 할 겁니다. 그죠? 사쿠라이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여러분 책을 볼 때, 사쿠라식에서는 primed. 그러니까 이렇게 prime 붙은 거. 그 다음에 unprimed. 뭐 대문자가 그 오퍼레이터인 건 똑같은데, unprimed가 오퍼레이터예요. 사쿠라이에서는. 읽을 때 조심하도록 하고요. 사쿠라 책의 unprimed 심볼들은 다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목표는 이제 모멘텀을 정의를 하는 건데, 그 출발점이 translation 오퍼레이터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골은 이게 오늘의 골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translation 오퍼레이터가 출발점이 되는데, translation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x라는 포지션 케이스 있을 때 여기다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걸어서 살짝 움직여주는 거죠. 플러스 이만큼. 이 델타 x만큼 살짝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오퍼레이터 j를 사용해서 정의를 할 거고요. 이건 전부 넘버들이에요. j는 오퍼레이터고, 오퍼레이터는 어떤 넘버로부터 정의되는 그런 오퍼레이터고요. 근데 이 델타로 쓴 이유는 이게 인피니티시말 해서 그래요. 인피니티시말. 여기서 나타내는 이 오퍼레이터들은 오퍼레이터 J는 인피니티시말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예요. 일반적인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는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델타 X가 아니라 어떤 큰 스텝인 그런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는 나중에 이제 유도를 하게 될 거고, 지금은 인피니티시말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피니티시말 하다는 말은 무엇인고 하니 x를 이렇게 살짝 변화 말고는 다른 체인지는 없어요. 얘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only 체인지예요. 시스템을 기술하는 다른 변수들도 많을 텐데 다른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인피니티시말하다는 거예요, 의미예요. 자, 이때 얘를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내죠? 이 X에다가 이런 translation 오퍼레이터를 걸었다.
포지션 캣에. 그러면 x가 살짝 움직이니까 이런 포지션 캣으로 가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translation operator.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x 말고 어떤 공간의 그 arbitrary case에 대해서 case에다가 이 translation operator를 걸 때 뭔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또 알파를 꺼내서 씁시다. 자, 이 알파에다가 infinitesimal translation operator를 이렇게 걸게 되면 이 자체로는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알파를 x캣을 가지고 포지션 캣을 가지고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봤듯이 completeness relation을 사용해서 또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어 주게 되고, 다만 여기서는 그게 이제 적분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또 하나 노테이션을 짚고 넘어가면, 이게 D3승 X라고 했는데 얘는 3차원 적분이에요. 어떤 책에는 이렇게 적어요. 벡터를 적분한다. 같은 표현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적었을 때 얘를 다시 적으면 이 translation operator를 이 x캣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델타 x만큼 shift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number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continuous한 공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 적분의 범위는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고, 아, 또 여기서 노테이션 하나, 이 적분을 그냥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때는 얘는 전 공간에 대한 적분이에요. 즉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런 게 생략된 거죠. 모든 볼륨에 대한 적분이에요. 갈 수 있는 모든 볼륨. 1차원으로 적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일 거고, 여기서는 모든 볼륨이에요. 그냥 부정적분이 아니고 정적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무한대인 공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 적분 변수를 쉬프트 해가지고 얘를 x로 만들고 얘를 something else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런 적분과 같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x라는 적분 변수를 요만큼 쉬프트 시킨 거죠. 그죠? 그렇죠? change of variable이고요. 얘를 해석하는 방법은 또 이런 식으로 말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은 내가 공간적으로 요만큼 움직였잖아요. 그거랑 equivalent 한 거는 원점이 저로 저만큼 거꾸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임의의 어떤 state cat 알파도 translation operator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오퍼레이터 자체의
특징을 좀 보기로 하죠. 이 translation operator가 과연 무슨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 J라는 translation operator는 unitary operator입니다. 즉, 이게 1이라는 의미죠? 그죠? 이건 쉽게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게 되면 아무튼 이건, 이건 당연한 것이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 그 자신의 스테이트의 불화에 대해서 이런 inner product를 하면 놈이 1이니까 얘는 1이죠, 그죠? 근데 이 변환을 한 스테이트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만큼 이런 베타라는 스테이트가 있을 때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또 측정을 해서 놈을 만들어 주게 되면 얘도 당연히 1이라 해야 되죠. 그죠? 해서 유니타리티가 만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이동을 해줘도 마찬가지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동을 할 때 두 번을 연달아 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만큼 갔다가 이걸 델타 x1이라고 하고요. 얘를 델타 x2라고 합시다. 이런 이동을 연달아 한 거는 사실 한 방에 쭉 간 거나 공간적으로 한 방에 쭉 간 거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얘를 J라는 translation operator로 표현을 하면 먼저 델타 x1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겠죠? 제이 델타 x1 그 다음에 델타 x2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이동을 했더니 얘는 두 개를 합해서 이동을 한 거나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한 결론이고 세 번째 특징은 거꾸로 이동하는 거예요. 요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라고 한다는 거는 이 오퍼레이터 인버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 이동한 거에다가 인버스를 걸면 그거를 캔슬 아웃 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이 델타 x라는 게 0으로 가는 극한에서 translation operator를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나마나 이건 뭐 효과가 없어질 테니까 identity로 가겠죠, 그죠? 자. 이러한 특징들로 미루어 볼 때 J라는 오퍼레이터를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기가 찬 표현이 하나 생각이 나게 되는데 얘를 아마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저 특징들이 다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자, 실제 그런지 또 그렇다면 어떠한 표현들을 만족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쓰는 거는 너무나 뭐 제너럴한 표현인데 사실은 이 J라는 오퍼레이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이 4번 프로퍼티로부터 0으로 가면 아이덴티티로 가야 되니까
이게 델타 x가 0 주변에서 익스펜전을 하면 첫 번째 거는 1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델타 x의 first order term이잖아요. 나와야 될 거고, 앞에 뭔가 오퍼레이터가 나와야 될 텐데 편의상 마이너스 i를 붙인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델타 x 제곱에 대한 디펜던스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거는 인피니테시멀 하니까 너무 작단 말이죠. 그래서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하게 이렇게 쓴 건데, 그러면 이러한 그 유니타리티나 이러한 특징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k가 어떤 오퍼레이터가 돼야 되냐, 그게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이 볼드 벡터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하나 더 그은 거예요. 얘는 벡터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벡터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표현을 하면 kx, ky, kz라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벡터 심볼로 나타낸다면 뭐 x의 유닛 벡터 더하기 y의 유닛 벡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오퍼레이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얘는 그냥 넘버고. 자, 1번 유니터리티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j는 유니터리 해야 되니까. 자, j 대가 랑 j랑 곱해 보면 되겠죠. 곱해 보면은 얘랑 뭐 다른 대가 하나 갖고 와서 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1이 나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게 first order term이 될 거고, 두 개를 곱하니까 second order term도 있긴 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세컨 오더는 다루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그러면 퍼스트 오더 텀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세컨 오더 텀을 고려를 하더라도 첫 번째 텀, 이 퍼스트 오더 텀이 반드시 0이 돼야 되니까 이 허미션 컨주게이팅한 거하고 자기 자신하고 같아야만 이게 0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퍼미션이 되는 거죠. 제대로 씁시다. 그래서 이 translation 오퍼레이터를 결국 정의하게 되는 K라는 새로운 오퍼레이터는 퍼미션이라야 전체가 유니타리티가 만족이 돼요. 두 번째, addition. 이 에디션은 만족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뭐 두 개 해보면 되겠죠. 자, 두 개 곱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1이 나와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저 k 곱하기 델타 x1 더하기 k 곱하기 델타 x2니까 당연히 이것도 요게 나와야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델타 1 곱하기 델타 2 세컨 오더 텀이 나와야 될 테니까 그 다음은 날아갈 거라고. 그렇죠? 너무 작으니까. 따라서 얘는 결국 이 J 오퍼레이터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거죠. 해서 에디션 프로퍼티가 만족이 되고요. 그죠? 일단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사실 이건 유니타리티하고 뭐 거의 같은 얘기고, 얘는 이미 써먹었고, 해서 더 이상
앞에 J 오퍼레이터의 성질 자체를 볼건 없는데, 이제 볼 거는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에요. 뭐하고 뭐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볼 거냐면 K랑 포지션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보고 싶어. 이게 과연 뭐냐? 그걸 알려면 일단 J부터 봐야겠죠? 그래야 K를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자, J부터 한번 봅시다. J에 그러면 X 오퍼레이터하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자, XJ 컴포넌트가 있을 때 제대로 적자. 자, XJ 컴포넌트가 있을 때 이렇게 거는 거하고 이렇게 거는 거하고 빼주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J라는 거는 1, 2, 3으로 쓸 텐데 사실은 의미하는 게 X, Y, Z예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어떤 X 캣을 걸었다. 포지션 캣을 걸었다. 그러면 걔를 델타 X만큼 이동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얘를 델타 X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 포지션을 재게 될 테니까, 매절을 하게 될 테니까 그 포지션만큼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XJ가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델타 X가 튀어나올 거고, J 방향만 매절을 하니까 델타 X 중에 이 J 컴포넌트만 튀어나오겠죠. 다음에 원래 캐시 나와야 되겠지? 아니지. X. 그렇죠? 자, 얘는 이게 지우개가 좀 크네. 여기다 포지션 캣을 걸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X 오퍼레이터를 먼저 매저를 하게 되니까, 가지고 먼저 매저를 하게 되니까 X가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가서 스테이트를 변환을 시키겠죠. 그러면 J 방향 포지션이 튀어나올 거고, 좌표가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J가 들어가서 위치를 조금 바꿔주게 되니까, 캣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이제 저두 개를 빼주게 되면은 포지션 오퍼레이터하고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하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을 적어 봅시다. 이두 개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은 얘를 빼주게 되면 앞에 델타 X가 나오고 J.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델타 X는 무지하게 작단 말이죠. 그럼 델타 X가 앞에도 아이겐밸류도 나오고 아이겐벡터 안에도 나왔으니까 결국 얘는 2차 텀을 가지고 있게 돼요. 델타 X에. 그 텀을 없애주고 퍼스트 오더 텀만 쓰게 되면 보나마나 이렇게 써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컨 오더가 있겠지만 걔는 너무 작아서 생각을 안 하게 될 거라고 해서 마지막 이 표현이 우리가 결국 만들게 되는 XJ 오퍼레이터하고 이 translation, infinitesimal translation operator의 commutation relation이에요. identity. 그쵸? 빠졌네. X. 그쵸? 자. 그러면 이제 J와 포지션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알았으니까 J 대신에 이 K로 표현된 걸 넣어주게 되면 K에 대한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걸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J 대신에 1 빼기 IK를 넣어보자고요. 이 오퍼레이터를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고지고대로 넣으면 1은 커뮤테이터 안에 들어가봤자 1은 상수니까 아무런 역할을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으니까 빼주고 IK X 톱만 델타 X 톱만 고려를 해주면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텀은 xj 곱하기 이 k 텀이 되겠죠. 이제 컴포넌트들을 다 따로따로 써줄게요. k랑 small k랑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이 틸레 심볼 써서 이게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명확하게 할 겁니다.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에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있겠지만 보통 안 써져요. 있어도. 자, 여기서 이 표현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J1을, J 이 인덱스를 특정을 한번 해봅시다. J는 1을 넣어봅시다. 이를테면. 그러고 이걸 다시 써보자고요. 자, 다시 써볼게요. 이때 델타에 대해서 다 묶어보자고요. 또. 그러면 x1, k1 이 여기서 나올 거고 또 델타 x1하고 묶이는 건 얘겠죠? k1, x, 어디 갔냐? 빠졌네. 오케이. x1 그러면 얘는 k1, x1 이렇게 델타 X1에 대해서 묶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델타 X2에 대해서 묶이는 거는 쭉 적으면 K2 X1 그다음 세 번째 거는 이게 바로 좌변이 되죠. 그죠? 근데 우변에 있는 거를 넘겨준다면 J는 1이니까 여기서 넘겨줄 수가 있겠죠. identity만큼 넘겨주고 해서 이게 0이 되겠죠. 그죠? 이 식이 어떠한
델타 x1, 델타 x2, 델타 x3에 대해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델타 x는 arbitrary니까. 그래서 이것도 arbitrary. 얘도 arbitrary. 얘도 arbitrary. 이 any choice of 델타 x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을 하려면 이 coefficient도 빵. 이것도 0. 얘도 0. 이 세 개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 쓰게 되면 옆에다 적어볼게요. 그냥. 다시 쓰게 되면 x1이랑 k1이랑 커뮤테이터는 1이 돼야 돼요. 물론 마이너스 i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 넘어가면 i가 돼야 돼요. 그쵸? 1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x1이랑 k2, 3는 얘는 커뮤트해야 되죠. 그죠? 얘를 이제 J2랑 J가 2, 2일 때랑 3일 때랑 다 해보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적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을 얻게 될 거예요. I 방향 포지션 오퍼레이터랑 이 Any J 방향 K 오퍼레이터랑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인덱스 두 개가 같을 때만 0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I가 되고 두 개의 인덱스가 다를 때는 항상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K와 XI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빅 퀘스천은 뭐냐면 K가 뭐냐는 거예요. 이 K 오퍼레이터가 과연 뭐냐? 우리가 이걸 뭘로 놓을 수가 있느냐? 그런 궁금증이 나오겠죠. 그죠? K를 어떻게 써야 되냐?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에요. 이게 바로 모멘텀이 돼요. 생뚱맞은데? 뭐 모멘텀을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속도랑 관련이 있으니까 트랜슬레이션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런 특정한 폼에서 J는 1 빼기 K 이런 특정한 폼에서 K랑 모멘텀이랑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냐. 이게 상당히 뭔가 석연치 않은데 이게 소위 퀀텀 클래시컬 코레스폰던스를 보면 말이 돼요. 자,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어떻게 K를 모멘텀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느냐. 자, 퀀텀 클래시컬부터 먼저 씁시다.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 쉽게 말해서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 어떻게 써놨으면 거기 대응되는 표현이 퀀텀 메케니컬하게 있다는 건데 단순히 오퍼레이터를 이제 클래시컬한 양에서 그걸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로 바꿈으로써 여기서는 도대체 뭐가 되냐? 그러면 트랜슬레이션이 클래시컬하게 어떻게 기술이 되느냐를 봐야겠죠. 그죠? 클래시컬하게 어떻게 트랜슬레이션을 기술을 하느냐? 그 중에 물론
일반 물리식으로 기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은 해밀토니안이나 이런 걸 다룰 거기 때문에 해밀턴 다이나믹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기술을 해야 될 텐데 얘는 클래식한 메커닉스예요. 자, J라는 오퍼레이터를 걸므로써 X라는 캐스에서 X 플러스 델타라는 다른 캐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걔가 과연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캐노니컬 트랜스폼으로 어떻게 기술이 되느냐, 그거예요. 자,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 라그랑지안 다이나믹스에 나와서는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 제너럴라이즈 모멘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Q가 있고 P라는 코디네이트들로 여러분의 다이나믹스가 기술이 되게 되죠.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다른 variable로 가게 될 거라고요. 그게 Q, P라고 합시다. 대문자를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밑에 살짝 선을 그어줬어요. 이렇게 변환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QI는 일반적으로 이제 Q, P, small p, small p를 Q, small q, small p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써지겠죠. 이제 표현을 하기를 Q, P, 그리고 시간이 들어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P도 이런 식으로 적힐 거라고요. 이런 변환에 의해서 X 포지션, P 포지션이 XP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해밀토니안이 하나가 기술이 되겠죠. 그죠? 어떤 피지컬 시스템에 대한 해밀토니안 기술이 됐어요. 이 변환을 통해서 해밀토니안도 바뀔 거잖아요. 그죠? QP로 기술이 될 거라고. 그거를 H'이라고 합시다. QP. 얘는 Q. 물론 시간도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밀턴 이퀘이션스 오브 모션을 보면 이퀘이션스 오브 모션을 보게 되면 이게 안 바뀌어요. 폼이 정확히 똑같은 이퀘이션스 오브 모션을 가지게 돼요. 그런 경우를 캐노니컬하다고 해요. 모든 변환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적절한 변환을 취함으로써 취할 때 이 해밀턴즈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모양을 안 바뀌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을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 그거죠. 자, 그러면 이 해밀턴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같다는 의미를 좀 더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로부터 나오는 게 저런 해밀턴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일 텐데 결국은 그게 나오는 거는 이러한 변분에 의해서 나오게 되죠. 캘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을 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해밀토니안을 알고 있을 때 이게 바로 해밀턴의 액션에 해당하는 양이 되고 그게 미니멈이 되는 그런 패스를 찾는 게 우리가 클래시컬 다이나믹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리에이션을 취하면 이게 0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변환을 했어요. 변환을 해서 라지 P, 라지 Q가 나왔다. 그러면 똑같이 그 코디네이트에서 베리에이션을 취해 볼 수 있을 텐데 얘도 0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뭔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가? 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 안에 든 게 요건데 이게 완전히 똑같으면 회피하겠죠, 그죠? 하나가 만족이 되면 다른 하나도 만족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근데 꼭 같지 않더라도 만족이 돼요. 그거는 이제 변분의 성질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변분을 취할 때 베리에이션을 취할 때 어떤 패스를 가정을 하고 취하죠? 햄버튼 다이나믹스에서 그러면 해밀턴 다이나믹스에서 끝점을 두 개를 고정을 하고 갈 수 있는 어떤 패스를 마구 변환을 시켜가면서 어떤 패스가 최적의 그 미니멈이냐, 액션이 미니멈이라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양 끝은 고정이라고요. 해서 어떠한 식을 적어서 이 두 개의 관계를 갖게 만들어 줄 수 있냐면, 도시 빠졌네요. 이게 그냥 이 자체로 하고 같아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같아도 되지만 additionally 어떠한 펑션에 time derivative가 들어가도 total time derivative가 들어가도 맞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얘가 이 적분에 들어갔을 때 dt 적분을 하게 되면 f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 끝에서 끝점에 f 값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양 끝점 variation이 없으니까 variation을 하면 이 텀은 역할을 전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arbitrary function f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두 개의 변환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때 이 f라는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부르죠. 뭘 제네레이트 하냐? 이러한 변환을 제네레이트 하는 그런 펑션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본 그 x에서 x 플러스 델타 x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을 때 이 제네레이팅 펑션을 보면 그거랑 j랑 매칭을 시켜볼 여지가 뭔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순전히 개념적인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에서 이건 컨셉추얼 한 거예요. 매스매티컬리 리고러스 한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f라는 게 뭐가 돼야 되냐 한번 봅시다. f는 뭐의 함수가 돼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다 쓰면 q, p, 그다음에 large p, large q, large p. 그 네 개의 아규먼트를 가지는 그런 펑션이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변환식으로부터 두 개의 이퀘이션 두 개를 얻어요. 일단 q는 뭐 Q의 P고 P는 이렇게 썼잖아요. 변환식으로부터 이퀘이션이 두 개니까 이 중에 인디펜던트한 variable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variable을 고르냐는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환을 기술하고자 하느냐 그 목적에 따라서 달리돼요. 이 f를 일반적으로 고르는 방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르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알려져 있는 게 있고 최근에는 이거를 머신러닝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페이퍼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우리의 목적에 맞는 거는 이런 형태예요. 우리의 목적에 맞는 거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f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런 형식으로 새로운 generating 펑션으로 적게 되고요. 그거는 small p하고 large p의 argument를 갖고요. 그리고 additionally 이런 텀을 하나를 빼줘야 돼요. 이러한 형태의 generating 펑션을 보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과연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인 QI는 QI 더하기 델타 QI. 그다음 PI는 안 변하는. 이런 변환을 기술을 할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요거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 자, F, 우리가 갖고 있는 이 F 펑션의 time derivative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텀부터 적어볼게요. 도시라는 거는 time derivative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텀두 개, 그러니까 두 번째 텀은 미분한 이 앞에 텀두 개의 의미를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얘랑 cancel out이 돼서 결과적으로 바뀌는 게 PQ 도시 아니라 QP 도시 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앞에 두 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물리적 의미는 없고요. 물리적 의미는 두 번째 텀에 다 가게 되죠. 오케이? 자, F2를 time derivative를 취한 거를 이제 식으로 써주게 되면 partial. 이게 small q랑 large p의 함수니까 다음과 같이 쓸수 있게 되죠. dot dot 그 다음에 express time dependence가 있으면 써주게 될 텐데 우리는 일단 그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0으로 두고요. 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원래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이퀘이션을 가져와서 집어넣고 도대체 F2가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두 텀에 의해서 바뀌게 될 거고요. 이제 PI, QI. 이렇게 바뀌어서 QI, PI 도시 될 거고 그 다음에 F2 QI, QI dot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좌변이랑 우변을 매칭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H가 빠졌네요. 매칭을 해보게 되면 이퀘이션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만족을 하려면 일단 이게 만족이 돼야 첫 번째 텀이 얘랑 얘랑 해서 날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또 캔슬 아웃이 돼야 되니까 이 라지 p 미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q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 라지 q가 돼야 될 거고 이게 맞다면 해밀토니안이 안 변하겠죠? 그죠? 해서 이런 아름다운 상황이 되면 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 성립을 할 거라고. 자, 이때 결국
이 old variable하고 new variable은 이 두 이퀘이션으로부터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F2를 어떻게 적으면 우리의 translation이 나올 것인가? 이 F2를 이렇게 적어봅시다. 이렇게 적어보자고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 두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이게 되겠죠? 그죠? qi 미분하고 나면 남는 게 이거의 i 컴포넌트 되니까 뒤에 거는 날아가고 그죠? 그러면 이게 이 이퀘이션에 의하면 small pi하고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은 변하면 안 돼요. 그 다음 large pi로 미분하면 뭐가 되죠? large pi로 미분하면 q의 i 컴포넌트 이제 첫 번째 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델타 q의 i 컴포넌트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new q 코디네이트가 돼요. 즉 f2를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결국 얻게 된 트랜스포메이션이 모멘텀 그대로 놔두고 이 포지션 스페이스만 살짝 델타 q만큼 움직여주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해서 이 f2하고 이제 j 오퍼레이터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얘는 클래시컬이고 얘는 퀀텀. 그쵸? 이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에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네레이트 하는 거는 이 F2라는 펑션이고 퀀텀 다이나믹스에서 트랜슬레이션 시켜주는 펑션은 J라는 그런 오퍼레이터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얼핏 봐도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J랑 의미를 따져보면 아주 다르지 않아요. 자, 이 F2의 앞에 텀을 봅시다. 예. 만약에 F2를 이렇게만 적는다면 어떤 변환이 나올까요? 이렇게만 적는다면? 그러면 델타 Q가 없는 거니까 코디네이트도 안 변하고 모멘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아이고. 즉 얘는 아이덴티티예요. 퀀텀 미케니컬하게 쓰면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이죠. 그죠? 아무것도 안 변하는. 이 두 번째 텀이 결국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얘랑 스몰 p랑 같죠? 그죠? 스몰 p랑 같죠? 모멘텀은 안 변하니까. 해서 얘를 이제 퀀텀 미케니컬하게 보내게 되면 아이덴티티 더하기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퀀텀 미케니컬하게 P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살짝 알파라는 코에피션트를 붙여주도록 합시다. 왜냐면 우리가 uncertainty principle에서 보듯이 x하고 p하고 클래시컬하게 그 포아송 브라켓을 계산하게 되면 i 같은 게 안 나와요. 아니 숫자 그 h바 같은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코에피션트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붙여주는 게 안전하겠죠. 그죠? 일단 붙여주고 나중에 단 유닛을 따져보도록 하죠. 이게 아마도 우리의 J 오퍼레이터가 될 거라고. J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썼었죠? 1i 빼기 i k 오퍼레이터 델타 x 이렇게 썼었죠.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텀이 이게 될 거라고.
해서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더스로부터 K하고 이 K라는 오퍼레이터하고 클래시컬 모멘텀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죠. 그죠? 그러면 퀀텀 미케니컬하게 모멘텀을 정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겠느냐? 이 K 오퍼레이터가 바로 모멘텀이다 라고 정의를 하자고요. 크루드. 그냥 모멘텀 오퍼레이터하고 이제 클래시컬한 모멘텀 오퍼레이터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긴 있으니까 그런 자 그러면 이 알파 p가 이제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온 이 p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지금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도입한 K 오퍼레이터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오퍼레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틸데를 쓸게요. 여기도 이제 틸데를 씁시다. 벡터랑 오퍼레이터를 같이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나온 고육지책이죠. 뭐 컴퓨터로 쓸 때는 예를 들면 볼드 스페이스 심볼로 쓰고 볼드 스페이스를 쓰고 틸데를 위로 올리든지 하면 될 텐데 아무튼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알파가 뭐냐 과연? 알파가 그러면 뭐 i는 원래 뭐 그 있다고 치고 y는 알파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치고 그러면 k라는 오퍼레이터는 p라는 오퍼레이터에다가 some constant가 될 텐데 얘는 뭔가 피지컬한 constant일 거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아는 릴레이션부터 한번 보죠. 그러면 자 결국은 이제 유닛을 따져봐야 되는데 k는 뭐의 유닛 같아요? k 곱하기 델타 x가 아이덴티티하고 같은 유닛이어야 되니까 얘는 랭스의 인버스 유닛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과연 걔를 알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 드브롤 웨이브렌스 이걸 보자. 여기 보면은 2파이 람다가 뭐랑 매칭이 되죠? p 나누기 h바 하고 매칭이 되고 이 람다가 l의 인버스니까 p에다가 h바를 나눠야 그게 랭스의 인버스랑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는 바로 h바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유닛 비교로부터 이 k가 p에 의존하는데 그 코에피션트가 대략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p를 퀀텀 미케니컬하게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디파인하는 어떤 실마리를 얻었죠. 그렇죠?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로부터 정의를 하면 되는데 이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제네레이터가 바로 모멘텀으로 취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펀더멘탈한 퀀티티는 오퍼레이터는 이 트랜슬레이션, 포지션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고 그것으로부터 모멘텀을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모멘텀이 펀더멘탈하게 정의돼서 가는 게 아니라 트랜슬레이션을 정의를 하고 그걸 기술하는 오퍼레이터를 모멘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우리가 X 오퍼레이터하고 이제 K 오퍼레이터하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그걸로부터 X랑
P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두 개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계산하면 H바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아는 익숙한 포지션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죠. 이걸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여전히 이제 퀀텀 클래시컬 코레스폰던스를 쓰는데 다르게 하는 방법은 클래시컬 다르게 하는 방법은 커뮤테이터랑 포아송 브라켓을 매핑을 하는 방법이에요. 클래시컬하게도 이런 커뮤테이터를 포아송 브라켓이라고 불리는 그런 데피니션으로 쓸 수 있어요. 얘랑 퀀텀 미케니컬 커뮤테이터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거기에 IH바가 붙어서 대략 갖게 되거든요. 그걸로 미루어 봐도 이 조건이 맞아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또 이제 불확정성 원리 계산한 게 우리가 맞나를 보게 되면 자 A 오퍼레이터를 델타 X로 놓고 이제 B 오퍼레이터를 델타 P라고 놓을 수가 있죠. 이제 1차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X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에서 오는 그런 로우 오브 바운드를 갖게 되잖아요. 그게 계산을 해보면 4분의 H바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델타 X 불확정성 곱하기 uncertainty 곱하기 델타 P uncertainty가 2분의 하바보다 작거나 크다 라는 릴레이션이 또 만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의 제네레이터를 모멘텀으로 매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아구가 딱딱딱 맞아요. 그죠? 자, 이제 인피니테시마 트랜슬레이션 말고 좀 많이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스몰 델타 말고 빅 델타 X. 얘는 어떻게 쓰느냐? 자, 이 빅 델타 델타 X가 X 방향으로 칩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X 방향으로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이 델타 X를 인피니테시멀하게 아주 굉장히 많은 피스로 쪼개서 걔를 계속 트랜슬레이션을 해나가면 되잖아요. 해서 얘를 이렇게 쪼개보자고요. 1분의 델타 X로 놓고 얘를 인피니테시멀 스몰 델타 X로 놓죠. 이렇게 된다면 얘는 우리 인피니테시멀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1 빼기 i, p, 이제 x, x 방향 곱하기 델타 x 나누기 델타 n 이걸로 정의가 되었죠. 이 오퍼레이션을 n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진짜 인피니테시멀하게 만들려면 n이 굉장히 굉장히 커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꼴로 쓸 수가 있게 되죠. 이 극한은 익스포넨셜 펑션을 주게 되죠. 그죠? 여기도 n, 저기도 n.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다시 쓰면 i 여기 h 바
델타가 아니라 이제 라지 델타지. 이건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가 극한으로부터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포지션 트랜스레이션 오퍼레이터는 이런 꼴이에요. 일반적으로 인피니테시말하기는 이제 1 빼기 IP 델타 X 이런 꼴로 쓸 수가 있는데, 거꾸로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쓰고 이 델타 X가 굉장히 작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해보면 익스포넨셜 펑션의 퍼스트 텀은 1이고 그 다음에 세컨 텀은 이 안에 거잖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세컨 오더, 서드 오더 나가겠죠. 이제 델타 X가 매우 작다면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익스포넨셜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사실 익스포넨셜 폼이라는 게 이렇게만 써놔도 짐작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서 이제 K 오퍼레이터의 성질, K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조금 논의를 했는데, K는 허미션이고 뭐 이런 거, 이제 P로 바꿔서 P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오퍼레이터 성질. 자, 첫 번째, 이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는 이 두 개를 연속하게 했을 때 스타팅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만 같으면 어떻게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고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인터미디엇 스텝을 달리도 보는 거예요. 하나는 C로 가고 하나는 D로 가는 거죠. 이때 C하고 D를 잘 정의를 해서 이런 사각형 꼴로 만들어 보자고요. 이게 D, 이게 C. 그래서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가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직사각형이고 델타와 이때 이제 이 두 변환을 식으로 쓰면, 두 트랜슬레이션을 식으로 쓰면 하나는 AC, B 패스는 얘를 먼저 하고 AC, B 이 X 오퍼레이션을 먼저, X 방향으로 먼저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앞에서 쓴다면 델타 X,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A, D, B 이런 패스를 택한다면 이제 Y 오퍼레이션 먼저 하죠. Y 트랜슬레이션을 먼저 하고 X 트랜슬레이션을 나중에 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답은 같을 거예요. 델타,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결국 서로 빼주게 되면 커뮤테이터가 하나 또 튀어나올 텐데, 그 커뮤테이터를 써보도록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J의 이 오퍼레이터하고 X 오퍼레이터.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커뮤테이터가 0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J, 즉
translation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아니까 집어넣어 놓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exponential이니까 이 exponential을 테일러 사이즈 익스펜전을 쭉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1 빼기 이제 y 방향이니까 py가 나와야 되겠죠? py 오퍼레이터 곱하기 델타 y h 그리고 2 팩토리얼 1 py 스퀘어 델타 y 스퀘어 이런 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델타 x 이쪽은 px를 가지고 전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좀 더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 보면 첫 번째, 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는 역할을 전혀 못해요. 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뭐하고 다 커뮤트하니까, 그죠? 그 non-trivial라는 텀이 나오는 거는 이걸 거라고요. 그죠? 이게 당연하게 용이돼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non-trivial라는 텀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온 non-trivial라는 텀은 이 두 개에서 오는 걸 거예요. 그러면 델타 x, 델타 y 그러면 두 개의 컨트리뷰션이 이렇게 되고 이제 하이어 오더 텀들이 쭉 나오겠죠, 그죠? 첫 번째 나온 non-trivial 텀이 이 py하고 px의 커뮤테이터가 될 거라고, 그죠? 근데 이게 개념상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그죠? 해서 이게 결국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J의 이 translation operator의 성질로부터 P의 commutation relation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여러 번 해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에 대해서 해보면 결국은 PI, PJ 두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는 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부터 PX하고 PX, 뭐 PX 방향, PY 방향, PZ 방향은 다 서로 커뮤트하고 그러면 뭐죠? Simultaneous Eigencase를 갖겠죠? 그죠? Simultaneous Eigencase를 갖는다는 말은 이러한 X, Y, Z 방향 P 오퍼레이터의 그 Eigenvalue 걔네들을 콜렉티브하게 쓸 수 있다는 의미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모멘텀 아이겐 케이스 있을 때 모멘텀 케이스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X 오퍼레이터가 주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갖죠. 그렇죠? 그리고 K하고 J하고 커뮤테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P랑도 해보면 P 오퍼레이터와 이 translation 오퍼레이터 자체는 또 커뮤트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포지션 오퍼레이터하고 모멘텀 오퍼레이터 두 개를 다 얻었으니까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정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때로는 캐노니컬하다는 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은 게 많은데. 뭐 다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캐노니컬하다고 하는 게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X 오퍼레이터들은 서로 뭐 다른 방향이든 같은 방향이든 서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P 오퍼레이터. 또 아까 봤듯이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가지고 정의를 하면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리를. 그런데 X 오퍼레이터하고 P 오퍼레이터하고 관계를 보면 얘는 안 되죠. 그죠? X하고 P는 서로 바꿔 쓸 수가 없고 이 커뮤트하지 않는 이런 성질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포지션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모멘텀의 어센서티티는 무한대가 되고 거꾸로 모멘텀을 정확히 알면 포지션은 어딘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그 유용한 성질들이 나오는데 굳이 이거를 뭐다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써주면 뭐 같은 거가 같은 오퍼레이터를 커뮤테이터 안에 넣으면 0이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꿨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다음에 어떤 C 넘버가 있을 때, 컨스트럭트가 있을 때 오퍼레이터랑 커뮤트를 하면 당연히 0이 되고 바꿔 쓸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B라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이거랑 다른 오퍼레이터 C랑 커뮤테이터 안에 넣으면 이건 쪼개져서 AC 더하기 BC가 되는 거 이것도 쉽게 보일 수 있고요 다음에 이 곱하게 된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거랑 제3의 오퍼레이터랑 이제 커뮤테이터 안에 집어넣었다. 그때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쪼개죠. 얘도 풀어보면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코비 릴레이션이라고 불리는데 아이덴티티. 자코비 아이덴티티. 얘는 ABC, BCA 다음에 나오는 건 뭘까요? C, AB겠지. 이렇게 사이클릭하게 돌아가면서 세 개를 다 더하면 이게 0이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보세요. 뭐 숙제는 아니고 한번 진짜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모멘텀 그 컨티뉴스 스페이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터, 포지션 오퍼레이터와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간단히 알아봤고요. 이제는 그러면 그두 오퍼레이터와 그두 오퍼레이터의 캣들, 아이겐 캣들로 좀더 유용한 좀더 실제 문제를 묘사하는데 필요한 성질들을 보도록 하죠. 자, 뭔가를 묘사를 하려면 컨티뉴엄에서, 그러니까 컨티뉴엄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요소들이 바로 웨이브 펑션이죠. 웨이브 펑션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포지션하고 모멘텀 스페이스를 이렇게 따로 쓴 이유는 뭐죠? 두 개가 커뮤트하지 않으니까 같은 아이겐캣으로 표현될 수가 없고 따라서
xcat을 표현했으면 그건 어떤 변환을 통해서 pcat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따로 쓴 거고, 따라서 몸의 그 wave 펑션도 각각 공간에서 따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이제 position space wave 펑션 한번 봅시다. 자, 포지션 스페이스란 말은 베이스 캐시, 여러분의 베이스 캐시 바로 포지션 스페이스 스페이션 그 포지션 캐시란 말이에요. 이 라직스 쓰지 말고 스몰 엑스라고 쓰자고요. 그렇죠? 자, 이때 뭔가 측정을 하면 포지션 오퍼레이터로 측정을 하면 얘는 그 캣의 포지션을 뱉어내야 될 테고, 바로 그 포지션이 이 포지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가 되죠. 그죠? 당연히 오소고날 해야 되고, x랑 x'이랑 브라켓을 하면 이거는 x 포지션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상태와 x' 포지션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상태의 오버랩이니까 이게 같아야만 오버랩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지락 델타 펑션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걸로부터 어떤 피지컬 스테이트 알파가 있을 때 얘를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맨 앞서 적었었는데 저번 시간에, 자, 얘는 컴플리니스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x 브라 x 캣을 도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고 하죠. 그죠? 얘를 이제 다르게 쓰면 이 이너 프로덕트를 갖고 와서 어떤 함수를 가지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x의 함수겠죠. 그렇죠? 왜냐면 포지션 x 캐스로 measure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분명히 스테이트 알파에 의존하는 그런 함수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피지컬 스테이트 알파를 또 코에피션트를 갖고 x 캐스로 리니어 컴비네이션 형태로 익스펜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뭘 wave function이라고 부르냐면 이 coefficient들을 특별히 wave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physical state를 x라는 그런 캣의 공간에서 measure를 한 그 component를 바로 여기서 wave functio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죠? 다른 공간에서 보면 이게 변할 테니까 마치 웨이브처럼 생각이 되겠죠. 그죠? x1에서 잴 때랑 그 다음에 x1에서 조금 더 가서 잴 때랑 바뀌어서 오실레이션 또는 뭔가 변할 테니까 웨이브 펑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 이제 probability는 어떤 x라는 구간 x 플러스 아까 이 구간에서 이 알파라는 상태를 발견할 확률은 아까 봤듯이 이거의 절대값 제곱이 되겠죠.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discrete space에서는 그냥 그 코에피션트의 절대값 제곱이 probability가 됐는데 이건 continuous 하기 때문에 원래 probability density예요. 그래서 그 볼륨 요소를 곱해줘야 그게 probability가 되겠죠. 그렇죠?